오케이, 재빈이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Who am I?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언제 해야 될 거? 지금 하는데 아직도 익히 학습이 안돼 있나? 이렇게? 그 다음 뭐라고? 이런 건 없고요. 선생님이 단어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많은 이란 뜻으로 a lot of를 쓰든지, 여기에 어가 없으면 여기 s 붙일 수 있으니까 lots of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 둘다 똑같으니까 a lot of를 쓰든지 lots of를 쓰든지 하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There are a lot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는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뭐뭐가 있다라고 할때 쓰는데 지금은 하나가 있단 얘기야. 여러 개가 있단 얘기야. 그래서 lots of stories 안만 길어봤자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야? They are. 그래서 뭐뭐가 있다 할때 지금 there are 썼고요. 만약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쓰고 그다음 뭐한 가지 이야기니까 안만 길어봤자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너 열쇠 잃어버리면 혼난다. 연습 챙겨와. 나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으면 뭐라 그런다? There is a story about me.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은 얘기가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Okay, 그래서 In my cold cast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나의 차가운 성에서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많은 박쥐들이 어디서 너랑 같이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누가 많은 박쥐들이 뭐한다? 산다. A lot of bats가 live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라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이거 다 읽기 연습할 때 했던 거다, 그치, 재빈아?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전반기로 봤자 그렇죠? 걔들이 나랑 같이 살고 있어. 전반기로 봤자 데이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어? 아, 와. 이게 보이나 봐. 책에 있는 거는 리브의 뜻이 뭐냐, 책이나. 어? 그럼 무슨 시야? 그럼 지금 그들이 산다, 데이 리브니까 그들이 사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어? 걔들 너랑 같이 어디 살아? 얘가 이거 대신 온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하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어디 틀렸습니다 이거. 어디가 틀렸을까요? 오케이. 뭐라고? 뭐라고? M? 뭐? 슬립의 뜻이 뭐야? 그건 무슨 씨야? 하다 씨인데 얘가 왜 필요해? 어? 내가 너 단어할 때도 얘기했어, 세빈아. 슬립하고 슬리피는 다르다고. 어? 이거 한번 해볼까? 나는 잔다. I sleep 입니까? 어? sleep의 뜻이 뭐냐, 채빈아? 어? 그러면 나는 잔다가 I am sleep 이면 그럼 나는 간다는 I am go냐? 어? 나는 간다라는 표현 어떻게 해? 왜 I am go가 아니고 왜 I go로 나는 간다라는 표현이 가능할까? 그러면 나는 안 잔다라는 말 하기 어려우면 나는 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어? 나는 잔다. I sleep. sleep의 뜻이 자다라 하다 싫어하며. 그럼 난 잔다 하고 싶은 거야. 간단하게 I sleep 하면 좋지. 여기다가 이걸 왜 넣을 건데? 어? 나는 자다 이다 이러냐 너는? 그럼 나는 안 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지금 나는 잔다라는 것도 누가 다지 지금 누가 내가 뭐 한다 잔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니? 이게 자다란 뜻이라며. 그러면 내가 잔다를 I sleep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겠어? 그러면 나는 안 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나는 밤에 안 잔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럼 I don't sleep at night 이러면 됐겠지. 어? 근데 얘가 지금 하는 말은 나는 밤에 안 잔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얘는 밤에 절대 졸리지 않는다 그랬어. 어? sleep은 잠자다라는 뜻이지만 sleepy는 무슨 뜻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했잖아. sleepy 뜻이 뭐야? 너 씨 나중에 뭐야?
리딩 버디 2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다 하고 나 한 바퀴 돌고 나서. 슬리피 뜻이 뭐예요? 단어 할 때 했는 거를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뜻 아니었어요 혹시? 어? 슬립하고 슬리피 뜻이 다르다 하면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슬리피 뜻이 뭐야? 졸린이잖아. 그 무슨 씨야? 그러니까 졸린을 졸린다 하려니까 만약에 내가 밤에 절대 졸리지 않는다가 아니고 내가 밤에 졸려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으면 뭐라 그랬겠어? 고칠 거야? 이랬겠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혹시 이거 안 보여? 이게 안 보이고 이게 뭔지 몰라요 혹시? 뭔데 이거? 어?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왜 비동사를 써야 돼? 슬리피의 뜻이 졸린다가 아니고 졸린이란 어떤 일일까? 어떻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면 나는 그냥 졸리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이랬겠지? 난 졸리지 않다. 어? 뭐라고? 난 졸리지 않다가 뭐라고? I am not sleepy 했겠지? 근데 not보다 더 강한 걸 써서 절대 안 졸린다 하고 싶대. 그 not 대신 뭘 쓴 거야? 아, 도대체 문장의 세 가지 종류는 언제쯤이면 익숙해? 한 300번 해야 돼? 딱 보면 이제 애들 다 아는데요. 자, 알겠어. 뭐 계속 반복하지 뭐. 그럼 밤에 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언제겠지? 그러면 묻는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말을 만들면 될 것 같아? 자, 여섯 가지 질문 생각해서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할 차례 아니야? 난 뭐? 뭐?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뭐 처음 배우는 사람 같아 이거를. 어, 읽기 연습할 때도 했고 해설할 때도. 내 해설할 때 내가 묻고 답하기 안 해? 그거 안 봤어? 너는 해설도 나한테 점검 받아야 되겠다 이제. 해설 끝나고 나면 해설에 대한 시험과 1대1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럼 커다란 상자에서 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묻는 말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낮 동안 어디서 잠자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럼 뭐? Are you?
뭐라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헤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하다시만 얘기하고 끝나라 그랬어? 이 귀찮은 사람아. 뭐? 아, 뭐? 오케이. 다음 문장. 안녕하세요. 뭐라고? 돌티? 자, 흑. 이런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완전 새롭다. 이거 읽기 연습했을 때 다 했는 건데, 그치? 어?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내가 묻고 답하기 할 때 분명히 이걸 했고. 도대체 너 뭐 하냐? 공부할 때? 어? 할 때마다 새로워? 새롭게 다 처음부터 해야 돼? 어. 그래서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도가 사라진 이유를 나한테 좀 설명해 줄래요? 그냥 귀찮아요? 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라고 물어봤더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그럼 필드의 뜻이 뭘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합쳐서 채워져 있다 됐으니까 얘 뜻은 뭐겠어? 채워져 있는 이란 어떤 식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다 했던 거잖아. 이 앞에 읽기 연습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설에도 했습니다. 채빈이 공부하는 방식은 이전의 거는 그냥 다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 어? 그, 이 공부라는 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거든. 어? 그 전에 걸 알아야지 다음 걸 아는데 그 전에 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다음 거는 뭐 그냥 그 위에다가 허공에다가 다시 위에다 올려놓을 거야? 밑에 뭐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누구를 볼 수가 없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Who can't you see?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계속해서
오케이. 마늘이랑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오케이. 여기서 누가 하다시야? 이 표현할 때. 이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 그 중에 누가 하다시냐고. 이게 영어로 뭐였어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뭐 I 하고 Really 하고 Hate 하고 Garlic 있는데 그 중에 누가 하다시였냐고. 헤이트 뜻이 뭔데? 그러니까 하다시 두 줘.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의 목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너한테 뭐가 엄청 맛있어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거 했어 안 했어? 왜 기억이 안 날까? 기억력이 안 좋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볼 때는 너의 어떤 공부의 습관이 되게 이상해. 그냥 모든 게 귀찮아. 어? 어? 내가 봤을 때 너무 머리가 안 좋진 않거든. 어?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묻는다 했어요? What? 하나로 대답 듣기 전까지 몇 개인 걸로 생각한다 했어?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대답 듣기 전까지는 하나인 걸로 he나 she나 it인 걸로 생각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뭐?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했더니 대답이 People's neck이야. People's necks야. People's necks의 뜻이 사람들의 목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이 룩 속에는 to가 들어있잖아 지금. 이거 안만 길어... 아이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어, 그것들 나한테 맛있어 보여. They look very delicious to me. 오케이. 아,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뭐 그냥 통문장도 있고. 쓰기 시험 잘 쳐보세요. 됐습니까? 말하기 테스트는 선생님 50점밖에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기간도 길었는데.